조박사의 피싱랩 로드빌딩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농어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긴 갯바위용 농어낚싯대입니다. 아, 블랭크부터 사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낚싯대를 좀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긴 낚싯대에는 많이 안 만들었는데 이게 투피스 9.6피트짜리 굉장히 제법 긴 낚싯대예요. 낚싯대가 길면 만들 때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솔직히 쉽게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만큼 로드 래퍼도 그 길이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투피스, 쓰리피스, 4피스 이렇게 여러 토막 다절 낚싯대는 만들기가 쉬운데 조그만 공간이 있어도 원피스 낚싯대 7피트 정도 되면 그 공간이 2미터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9.6피트니까 거의 3미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2피스지만 공간이 제법 1.5미터 정도의 공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갯바위형 농어대 9.6피트 짜리인데요. 이거는 구형 시마노의 루나미스라는 농어대예요. 구형입니다. 15년식 한 7, 8년 전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소유는 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 부분이 밟혔다고 그래야 될까요? 부러졌어요. 부러진 게 아니라 뭉개졌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거였는데 지금 억지로 여기를 지금 하나 브랭크를 덧대서 수리는 해놓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브랭크가 의외로 좋거든요. 짱짱하고 그래서 좀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는 다 띄워버렸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맞춰서 가이드를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려고 개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팁 쪽에 가이드는 일반적인 가이드가 붙어 있었는데 띄워버리고 이런 슈퍼오션 스타일 MNST 붙이기로 했고 그리고 버트 가이드는 최신형은 리버스 가이드 붙어 있는데 그런 비싼 거는 쓸 필요 없고 집안에 있는 그냥 KW 가이드를 두발 가이드를 일단 버트 가이드는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좀 특이해 보이게 나머지는 일반 K 외발 가이드로 이 정도 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스펙은 이 정도 됩니다. 9.6피트에 M파워라고 루어 캐스팅 무게가 42g까지 던질 수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원래 이 낚싯대가 이 부분을 수리를 해서 연장을 좀 했었어요.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수리를 했던 거는 아니고 한 5cm 이상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웨이트 밸런스가 전혀 맞질 않아서 그리고 잘라져 있었던 거니까 뜯어보니까 그래요. 연장을 조금 더 하고 일단 요 부분에 데코레이션 랩핑 할 거니까 그 전에 칼라 프리저버를 칠해서 좀 코팅이 살짝 되게 그래야 빳빳하게 굳어 있어야 다른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다 말리려면 한나절은 최소 말려야 되니까 데코레이션 랩핑은 내일 하기로 하고 그 전에 가이드 먼저 붙이겠습니다. 이번엔 후지에서 나온 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칼라 프리저버 필요 없는 그런 타입의 실입니다. 세팅 했고요. 이걸로 가이드를 한번 달아 볼게요.
이거 실이 너무 가는 데는 찌부러져가지고 고르게 감기가 정말 힘든 실이네요. 그런데 사용하긴 쉽습니다. 오히려 찌부러져서 실이 고르게 감기지가 않아요. 힘들어. 고르게 감기는 대신에 고르게 감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막 감으면 티도 안 나고 막 감아도 좋은 그런 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차 코팅입니다. 글자 새겨 놓고요. 아, 사이즈 좋다. 아, 드디어 농원학습 때 완성했습니다. 뭐 시간 얼마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초리 쪽은 요즘은 요 경광새 씨를 요 팁에는 쓰고 있어요. 색깔이 후지에서 나온 그 새로운 씨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 색깔이 역시 좀 단조로운 게 유일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조라 특별히 청 뭐 브랭크 구입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또 알맞은 그립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조각조각 붙였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은데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람수도 잘 맞고요. 갯바위 농호를 가거나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